힐링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가 미국에 있는 사이트를 좀 보다 보니까 동영상이 나왔길래 현재 나와 있는 화면은 동영상 화면을 제가 스탑시키고 또 캡처를 할줄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캡처를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정보를 공유를 합니다. 지금 이 그래프 차트를 보면 밑에 있는 초록색은 금리 차트입니다. 바로 위에 cost of things, 이게 인플레이션, 물가 상승률입니다. 항상 금리는 물가 상승률을 평균적으로 보면 따라가질 못합니다. 그러니 제로금리 시대에 왜 투자를 꼭 해야만 하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지금 금리는 상당히 낮은 0.5% 상황입니다. 이 금리는 당연히 물가를 따라가지를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를 안 하게 되면 물가 상승률에 있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의 가치가 점점 떨어진다는 그 뜻을 지금 표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미국 동영상의 제목은 돈을 투자하는 대신 저축 계좌에 보관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하는 동영상이에요. 설명 또한 영어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쭉 듣다 보니까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스탑을 시키고 캡처를 했습니다. 이번에 것은 밑에 있는 초록색은 국채를 얘기합니다. Treasury bill, 국채를 얘기하는 것이고 위에 있는 것은 많이들 알고 계시는 S&P 500 지수입니다. 그런데 가로 열고 INCL점 써 있어요. 이것은 포함하다는 뜻이에요. Including, Including의 약자예요. Including이 포함을 한다는 뜻인데 Dividend, 배당금을 포함한 S&P 500의 이 차트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 국채하고도 엄청난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금리 또한 당연히 국채보다도 더큰 차이가 나게 되죠. 그래서 돈을 투자하지 않고 대신 저축계좌에 보관하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 이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화분에 지금 돈나무를 키우고 있어요. 맨 왼쪽에는 Saving Account, 은행에 저금해두는 화분입니다. 그 다음에 가운데 게 Bonds죠. Bonds. 이것은 채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스탁스 돼 있죠? 이것이 주식입니다. 당연히 주식의 나무가, 돈나무가 가장 크게 자라고 있습니다. 이 동영상이 계속 돌리다 보면 이 돈나무가 점점 자라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돈나무만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세 가지를 비교해서 보여드려야 되기 때문에 도중에 제가 스탑을 하고 캡처를 한 것입니다. 당연히 은행에 그냥 보관을 해두는 것과 그것보다는 국채를 사는 것이 좀더 돈나무가 자라죠. 또 국채보다는 S&P 500을 비롯한 우량주, 장기 투자를 하게 되면 더큰 돈나무를 만들 수 있다는 그러한 설명이었습니다. 여기 보면 얼마 전에도 설명드렸지만 주식 투자에 뛰어드는 이유, 근로소득만으로는 자산 증식 당연히 못합니다. 이제는 월급 받아서 내가 근로소득으로만 어떻게 집을 사겠습니까? 집 살려고 10년, 10몇 년 모아봤자 그때는 집값의 변동이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계층 이동이라 그러죠. 계층, 뭐잘 살고 못 사는 그러한 계층을 얘기하는 거죠. 근로소득만으로는 자산 증식도 못하고 계층 이동도 불가능하다. 그것 때문에 주식 투자에 뛰어드는 이유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초저금리 상태이기 때문에 예적금은 완전히 이제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 이러한 이유로 주식에 투자를 하게 되는 이유입니다. 또 하나는 주식을 하게 되면 경제, 산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집니다. 당연히 관심을 갖게 되니까 경제,
금융, 산업, 정치, 문화, 교육, 뭐 모든 면에 있어서 아무래도 공부를 좀 더 하게 되죠. 얼마 전에 나왔던 뉴스 기사에는 주식 투자로 번 돈의 희망 사용처 1등이 주택 구입이었거든요. 그 다음이 나의 은퇴, 노후를 위한 자산을 축적하는 거였는데 여기는 1등이 생활비로 나와 있습니다. 어쨌든 내가 먹고 사는 문제 아닙니까? 1등이 주택 구입, 생활비, 은퇴 자산 이러한 이유로 주식 투자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대부분은 그렇습니다. 당연히 저축으로는 집을 못 사죠. 이제는 자산을 늘리려면 주식밖에 없습니다. 주식 이외에 투자 방법이 무엇이 있습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투자는 재테크가 아닌 내가 먹고 살기 위한 생존 수단입니다. 많은 이에게는 미래를 위한 절박한 재산 증식 수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제로금리 시대이기 때문에 투자를 안 하면은 누구든지 뒤처지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투자를 시작하면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주가가 상승하면 수익을 실현하고 싶어 합니다. 그 이유는 주가가 다시 떨어질 것이고 그러다 보면 낮은 가격에 그 주식을 되살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 또는 기대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의 올바른 결정이 꼭 필요합니다. 첫째는 아주 적시에 파는 것입니다. 둘째는 아주 적시에 또 되사는 것입니다. 그러니 높은 금액에서 팔고 낮은 금액에서 사는 것입니다. 그 두 가지가 정확해야 되는데 둘 중 하나가 잘못되면 그 손실은 영구적인 것이 됩니다. 또 활발하게 매매 활동을 할수록 그 결과가 발생할 위험은 점점 커집니다. 정보와 지식이 모자라는 개인 투자자가 말할 것도 없고 전문적으로 운영하는 많은 펀드가 당연히 달성을 해야 할 실적을 내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러한 문제입니다. 그렇게 잦은 매매를 하게 되면 거래세 무시를 못하게 됩니다. 매매 횟수가 많을수록 비례적으로 거래 수수료가 수익 달성에 아주 큰 손실이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진정한 성장 기업들로 구성된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다면 중요합니다. 다 익을 때까지 그냥 내버려 두면 그 결과는 아주 풍요로워질 것입니다. 명심을 하세요. 주가가 상승하면 수익을 실현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비싸게 팔고 싸게 사는 것 아주 힘든 일입니다. 어쩌다 한두 번은 맞추겠죠. 그러나 그것을 지속적으로 맞춰 나간다는 것은 그것은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등주, 우량주를 좋은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서 가지고 있다면 그것이 다 익을 때까지 그 열매가 익을 때까지 그냥 조용히 내버려 두면 그 결과는 아주 풍요로워질 것입니다. 그것은 확실한 투자 방법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량한 투자 자산은 인내심 있는 투자자에게 분명한 보상을 안겨준다는 것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론은 굳은 의지를 가진 거북이가 흥분하는 토끼를 항상 이길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각인시켜드립니다. 결론은 굳은 의지를 가진 엉금엉금 기어가는 거북이가 흥분하는 토끼를 항상 이길 것입니다. 명심 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